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UI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화면 비율을 잘못 설정하고 있었어. 제가 원래 제 모니터 화면보다 비율을 너무 작게 해놔서 잘렸던 거였어요. 어쨌든 이제 UI를 포함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바꿨거든요, 침대를. 그래서 얘는 좀더 재워야 될것 같고,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너 생선 먹지 말라더니 완전 잘 먹는데? 역시 수영 후엔 생선이지. 근데 이 주방 근처에 스툴을 놔을까 봐요. 다들 서서 먹어가지고 스툴을 좀 놔을까? 한번 편집 부지에서 의자를 하나 놔줘야 될것 같아요. 뭐지? 의자를 놔두려고 했는데 이 부지 편집할 때 특성상 안 되나 봐요. 그냥 포기. 데이븐이 식기세척기에다가 잘 집어넣고 갔거든요. 지금 이제 둘다 자는 시간인데 데이브는 또왜 이러고 자지? 싱싱한 물고기 먹어서 기분이 좋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구나, 헤이즐한테. 넌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뭐 그런 거. 헤이즐은 요리해놓고서 욕을 먹는 거였어. 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남은 것 가져가기 해서 허기 좀 채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지금 생산량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번에 요거 호박까지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 화분 모양 아니다. 이거 술라니에 맞게 플라워 캔들까지 만들어야겠다. 데이브는 잠도 없나 봐. 얘는 일하거나 게임하거나 이러면서 시간 보내요. 저기 밖에 술라니 주민분. 술라니 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한적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다들 입고 있는 게딱그 비치룩처럼 좀 진짜 해변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의상들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보기 좋네요. 이 친구들도 여기 누워 있어. 라일리야, 옆집 주민이네. 그리고 하우아타리야. 아마 이 심도 술란이 원래 원주민일 거예요. 얘네들 여기 누워서 뭐 하는 거지? 러브데이 솔로 모임 뭐 이런 건가? 불을 폈어요. 데이브는 또뭐 하고 있지? 데이브는 일상이 진짜 단조로워. 일하고 와서 뭐 수영하거나 놀다가 컴퓨터로 작업 좀 하고 영화를 봐. 근데 거의 보면은 약간 공포 영화 매니아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공포 영화 보고 있죠. 이 토끼 살신마라고 해야 되나? 저 나오는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재밌나 봐요. 이걸 몇 번이나 보네. 헤이즐 기다리면서 주변에 또 재밌는 일 없나?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체? 연기가 매워. 주민들이 모여들어. 휘발유 또 부어줬고요. 불 붙었어. 불 붙었어. 꺼졌어. 꺼졌어. 이 심이 입고 있는 의상도 되게 예쁘네요. 새가 그려져 있어.
이거 약간 불 피우면 주민들을 모을 수 있나 봐요. 불 피우니까 지금 이심은 장작을 넣어주고 있어요. 오, 오, 불쇼에. 근데 여기 주민들은 불을 좀잘 붙게 하는 것 같네. 불을 다루는데 능숙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시작하면은 다들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냥 시간 보내나 봐요. 되게 순란이스러운 그런 일상이네요. 옆집 분도 불쇼를 시작하셨는데요? 와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왜냐면 술라니에서는 너무 흔하게 하는 불쇼.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치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러거나 말거나 장작이랑 짱돌 던져야겠다. 얜 여기서 자고 있고 저분은 항상 저렇게 힘없게 걸어오세요. 한가로운 술란이 일상. 다들 막 그렇게 별말은 하지 않고 장작 앞에서 그냥 춤추고 그냥 서 있네요. 불 따뜻하게 쬐면서. 헤이즐 일어났어요. 헤이즐 만들고 있고요. 이제 요거까지 만들고 진짜로 갑판대를 제가 여기다 사놨거든요. 여기 있다. 요거 이제 해가지고 아침부터 판매하러 갈 겁니다. 옆에 마켓에 가가지고. 정말. 이건 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좀 고쳐졌으면 하는 버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꼭 껴있어.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둘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르네요. 누구 자면은 누구 일어나고. 이래서 좀덜 싸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그나저나 아직까지도 내 선물 못본 거야? 내가 이렇게 촛대 만들어 놨는데. 못 봤구나? 그래. 뭐, 당장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이 좀 더딘 편이네. 술란 주민들이 이제 다 놀았나 봐요. 다들 집에 가. 자, 다들 퇴근하는 길입니다. 집으로. 이거는 얘가 지금 수리할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교체하고 이것만 닦을게요. 집안일의 범주니까. Lamina, Sarpava, Lemtim Yanabi. Huh. 화내더니 막 청소하기 시작해. 헤이즐은 낭만이 가득하구나, 아직. 데이트할 상대가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자, 보자. 그러면 구운 요리나 한번 해볼까? 아까 생선 잘 먹던데? 생선 튀김 좀 할까요? 4인분. 왜냐면 좀 가득해놔야 얘네들이 끼니를 때우기 때문에. 자, 술라니에서 첫 오븐 요리를 합니다. 아, 정말 갈수록 늘어가만 가는 건 나의 요리 실력. 이런 느낌. 오.
슬쩍 다시 후라이팬에 밀어넣고 완성. 어? 헤이즐이 좀 덤벙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잘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놔두면 뭐 알아서 먹겠지. 얘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있고 지금 다들 자러 간 시간이라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지만 집안일이 있어. 세탁기에 넣고. 러브데이는 헤이즐의 기대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끔찍했대요. 좋아하는 전통인데 현재는 솔로고 데이트할 상대도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돌아오는 전통에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보내는 걸로. 자, 빨래 돌려놓고 또 어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여기서 꺼내 먹을 수 있지 않나? 커스텀 간식.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바나나 스플릿 이거 귀여운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앉아서. 어? 여기 안 앉고 그냥 가지고 가네? 어디 가서 먹으려고? 아, 저기서. 어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화재의 기억이 왜 자꾸 불현듯 떠오르는 거야? 여기 근처로 음식을 가지러 가서 그런가? 케이크는 맛있는데 좀 불편하다. 왜냐면 내가 태워 먹은 벤치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불편해. 근데 또 케이크 먹는 걸 멈출 순 없네. 좋아하는 거 맞지? 되게 귀여워요. 이 케이크 모양.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도 헤이즐은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치우네요. 당연한 거겠지만. 어휴, 사교가 너무 안 좋은데? 아이, 저 자식이 컴퓨터도 못 쓰게 하는데. 옆집 가가지고 또 컴퓨터 좀 빌렸을까? 근데 지금 시간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러면, 아, 어떻게 하지? 사교를 조금. 문자 보내기에서. 라일리한테 안녕. 이 심카우톡을 씹을진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너무 심심해서 이 사교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너한테 보냈어. 답장은 안 해줘도 돼. 말하고 싶었으니까. 그래, 아침 기다리면서 하나 더 만들자. 요거. 요 크리스탈 어쩌고 하는 캔들이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능력치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실력이 늘면 늘어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스포이? 너 이 자식 생선 좋아하는 거 맞구나? 그 생선 내가 좀 저기 안에다가 구워놓긴 했거든? 그것도 나중에 먹든가. 어? 아우, 세면대가 또 터졌어요. 이거는 한번 얘가 고치게 해볼까요? 데이븐이? 데이븐 이거 좀 어떻게 고쳐봐.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오, 만들었어. 사교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플롭시 검색해보기 해볼까? 아기 우주복 몰드 양초.
아, 근데 몰드양초는 지금 사긴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양초 팔 거라서. 저 햄포드온 어쩌고 그 마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매는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아직 이거를 플레이 못 해봤어요. 펭귄 페퍼. 이거 귀여운데요? 이거 사가지고 데이브는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약간 살짝 선물. 149 시몰리온이면 괜찮은 것 같죠? 하나는 내 거에 올려두고 하나는 데이브는 줄 거예요. 어디다 올려놓을 수 있지? 아, 이게 팍둘 수는 없구나. 그러면은 우선 여기다가 하나 놔두고. 아이, 귀여워. 이게 니트를 짜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조금 보이는데 장식을 해둬야겠어. 여기 올려둘 수 있네. 여기 올려놔야지. 너무 티나나? 이 정도면은 선물이라고 알아챌 수 있겠지? 오다 주웠어. 니트 펭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뇌물 같은 건 아니고 화만 좀덜 해줬으면 좋겠어. 얘가 귀여우니까. 오, 데이븐 고쳤나? 고쳤다. 데이븐이 고쳤으니까 이제 여기에 내려가서 조용히 청소할게요. 근데 왜 빨래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아, 이거 그거구나. 고치고 나면 꼭 이렇게 부품이 남더라고요. 이건 그냥 버릴게요. 그리고 세탁물 꺼내서 건조기에 넣고. 진짜 집안일은 끝이 없어. 나는 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는 거지? 옆집에는 나한테 진짜 답장을 안 해주고. 여러분, 해가 떴어요. 해가 떴으니까 이제 진짜로 판매하러 갈수 있어. 야, 진짜 술라니는 풍경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봐줘야 돼. 주변에 은근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지? 아, 약간 그 바다에 있는 돌 같은 거구나. 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떠서 놀고 있는 거였어. 야, 한적한 술라니. 나중에 저기 카누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요거. 나중에 한번 꼭 타봐야지. 또말 걸어. 라일린 진짜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 같아. 한 번도 받아준 적은 없지만 네가 나 싫어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약간의 필요한 얘기는 하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완전 무시. 진짜 철저하게 무시. 그래, 나도 그냥 여기 핸드폰 보면서 하는 소리였어. 너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일단 이동해서 첫 판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동하기. 혼자 이동할 거예요. 자, 여기는 샌드바고요. 샌드바는 지금 술란이 있는 마켓 겸 바,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원래 이제 바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부지. 그리고 요거는 마켓 주인이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간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하나씩 올려놓고, 요거 사과. 이렇게. 어우, 귀여워. 요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 코코넛 양초.
그리고 요게 큐브 양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돌멩이 양초. 오, 꽃 양초도 되게 예쁘네요. 하나씩 두개만 해도 예뻐. 그 다음에 호박. 호박은 여기 뒤에다 놔두고 선인장. 선인장. 와인 받을 양초를 둘 데가 있나? 어, 여기 둘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쁜데요?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판매대 지키기. 오자마자 여기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자, 가격 정할. 0%는 조금 그렇고 25%로 먼저 한번 시작해볼게요. 나중에 잘 팔리면 조금 가격을 올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수제거든요. 제가 술란이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양들로 이렇게 다 내서 사봤어요. 예쁘죠? 완전 귀여운데? 여러분 왜 쳐다보기만 하고 와서 구매는 안 해보세요? 어! 손님 왔어! 손님 왔어! 안녕하세요. 무치피지? 너 얘기 그만하고 판촉 멘트 좀 해봐. 너는 원래 팔로 온 거야 지금. 이분한테도 판촉 멘트 하기. 카리스마의 분야의 새로운 기술로 헤이즐은 농담을 더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대요. 인사부터 해야 되나? 예의 바른 소개 하고. 어! 사갔어! 뭘 사갔어? 뭐 사갔지? 어, 여기 안 뜨는구나. 어쨌든 여기 있던 게 비었어요. 샀어. 여러분, 수제야. 수제 양초. 술란이에서 이런 거 하나 펴주면 진짜 최고거든요. 한번 보세요. 구경만 하고 가셔도 돼요. 오, 사람들이 되게 쿨하게 사가주는 것 같죠? 그 데이브한테 줬던 양초가 팔렸어요. 받을 양초. 어? 안녕하세요. 왜요? 양초 별로예요? 오, 샀어. 어머, 다들 이렇게 많이 사서 가셔줄 줄 몰랐어요. 어, 간다. 친밀한 소개. 피나. 네. 네, 여기 음식도 맛있죠. 저도 여기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음식 사 먹고 갈 거예요. 그쵸 그쵸, 마켓은 여기서 양초 파는 사람 처음 봤죠? 진짜 유니크한 양초거든요. 저는 저쪽 집에 얹혀 사는 헤이즐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한쪽 멘트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양초가 어떤 양초냐면 딱 하나, 재고 하나씩밖에 없는 유니크한 양초예요. 한번 보세요. 아, 앞에 있는 이분이 아파서 얼굴이 발그레 하네요. 약 모양이 뜨는 걸 보니까. 아픈데 양초 봐주시는 거예요? 어, 이분도 왠지 살 것 같지 않아요? 판촉 멘트 하기.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양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한번 봐주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어, 저 양초 필요 없어요. 어휴, 양초 판촉 멘트 한번 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요. 만나자마자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밖에 없는 양초. 굉장히 구매 탁월하신 겁니다, 손님. 집에 가서 빵 만들어야겠다. 오늘 판 걸로 밀가루도 사고 박력분도 사야지. 조금만 더 팔아보고 지금 사람들 없을 때 음식 좀 시켜 먹을게요. 음식 주문하기. 카레 소스. 올리브 안주. 판매대 지키지 마. 일단 올리브 먹어. 아일랜드 음악 좋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가판대는 저기 좀 놔두고 나는 올리브를 먹어야겠어. 아니, 주문했는데 가시는 거예요? 저기 주문했는데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 이게 뭐 2교대, 3교대 뭐 그런 근무제인가 보다. 저분 가고 나니까 이분이 오셨어. 음식 주문할게요. 제가 아까 올리브 안주 시켰는데 안 주셨거든요. 올리브 안주 한 개요? 아일랜드 음악 너무 좋다. 올리브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거였어? 세상에. 여기 소파들도 이렇게 팔고 있나봐요. 뒤에서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저기 끼지는 못하고 올리브 먹는 척하면서 듣고 있어. 올리브 맛있다. 좋아 좋아. 두 분은 어떤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난 당장 안 껴주니까 화장실 들렸다가 공중 화장실 들렸다가 마저 한번 판매를 해볼게요. 공중 화장실도 굉장히 귀여워. 헤이즈 화장실 기다리면서 이게 바텐딩 하는 거 한번 봐야겠어요. 저기 바텐딩 하는 거 좀 볼게요. 오. 나왔어요. 뭔가 이 주민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주민들은 서로 당장은 대면대면한 사이들인가 봐요. 우호적임, 부지 특성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 덕분에 다른 심에게 자신감 있게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손 씻고 양치질하고 다시 가판대 지키자. 저분은 저 수영복 차림을 즐기시나 봐요. 저번에도 저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시던데. 헤이즐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 여기 사이에서 가판대 지키고 있어. 얘기도 하고 가판대도 거리 가깝고. 앞마당 장터를 시작해야지 판매가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집에 양초 하나씩 가져가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양초들 진짜 귀여운 양초들 뿐인데 오늘 집에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무드 좀 잡으시면서 제 양초 자주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아무도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얘기도 안 껴주는데 양초도 안 팔리는구나.
아우, 회의실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네요. 앞마당 장터가 2시간 후에 끝나. 요 2시간만 채우고 갈게요. 어디 가는 거지? 아, 아일랜드 음악 들으면서 마시고 싶어서. 근데 이거 아까 다른 심이 시킨 건데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걸 마셔버리네. 아, 약간 취기가 오르네요. 아일랜드 음악도 좋고. 제가 양쪽팔로 왔다가 여기서 외로움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적응하시다 보면 분명히 술란이에서 훨씬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왜 다들 말하다가 이렇게 쿨하게 가? 술이나 마시자. 요게 이제 오늘 더 팔릴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장터를 종료하고 가방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아우씨, 내 양초. 진짜 귀여운 것들만 있는데 왜 다들 이걸 못 봐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팔린 재고들을 좀 만들고 이제 또 내일 마저 팔면 될 것 같아요. Learn a patience, girl. 오, 술란이답게 여기 이제 선크림이랑 그런 제품도 있고 여기서 다들 TV 보네요. 이너 꼬리도 있고 이 부시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짜란. 이렇게 딱 그 술란이 바구니, 라틴 바구니. 그리고 술란이 표 생선도 팔아요. 얼음이 많이 녹은 것 같긴 한데 술란이에서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울어요. 근데도 아일랜드 음악은 좋다. 난 슬플 때 아일랜드 음악을 들어. 난 그냥 햄버거 세트 하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가씨. 아, 햄버거 세트 완전 재밌다. 헤이즐 좀 취한 것 같은데? 왜?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바텐더 씨? 제가 아까 시켰던 올리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우선은 가볼게요.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좀 판매도 다 한 것 같고 보면 이렇게 해가 지고 있거든요? 고즈넉하게 해가 졌기 때문에 헤이즐은 약간 판매는 했는데 터덜터덜 술에 좀 취해서 걸어가네요. 거의 진짜 거의 바로 집 앞이라서 가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해변 지나서. 근데 진짜 술란이가 해가 질 쯤이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아! 맞다. 여기 들릴까? 여기 들려가지고 방문해서 얘랑 친구를 하는 거야. 어? 빈집이래. 사람이 없나 봐요. 댕댕이도 없나? 데이브는 장난스러워졌어. 어? 어? 얘 진짜 생선 요리 잘 먹네? 그때 괜히 헤이즐한테 심술 부렸나 봐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 먹을 거면서. 일단 먹고 나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2시간 남아서 요거는 냉장고에 넣을게요. 데이븐이 먹고. 그리고 이것도 치워. 헤이즐은 아휴, 이렇게 자면은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급하게 훅 하고 잠들면 시간은 되게 짧게 자고 피로가 풀리는 게 보통 맞는데 심들은 이렇게 자면 피로가 안 풀리거든요.
제대로 집안일을 해야 돼서 일어나서 제대로 잘게요. 아우, 이러고 잠이 들어버렸네. 제대로 자야겠다. 옷도 갈아입고. 헤이즐이 자는 동안 데이브는 이렇게 치울 거 치우고 있고요. 냉장고에 잘 넣었네. 양치하고. 헤이즐이 시간이 빨리 간가야 돼. 여기서 스노우클링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 진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스노우클링 하면서 이 밤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삶. 진짜 약간 해보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